오케이. 그래서 한별이. 자, 그래서 선생님이 시험지를 한번 훑어봤는데요. 자, 그녀는 아직 잘 모르나요? 정말 많이 했는데, 그녀는 그녀가. 자, 일단 단어 확인하겠습니다. 얘는 old, old, okay. 그 다음에 short, short, 그렇지. 오, 훌륭하다. 그 다음 tall, tall. 얘도 물론 tall이겠지만 얘는 키 크는 아니고요. 그렇죠. tall 이 친구입니다. tall하고 톨의 반대말 나온 것 같은데, 뭐죠? 톨의 반대말 영어로 뭐죠? 그렇죠, short죠. 오케이, 계속해서. thin이고요. thin. 오케이, 그 다음에 thin의 반대말 나왔나요? 아직은 안 나왔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is, t. T-H-I-S.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young. young. 그렇지. young. 아우, 아까워. 오케이. 아깝다. 잘했어요. 오, 좋았어. 그 다음. 아, 참. 영의 반대말 나왔죠? 영의 반대말은 old. old. 어, tall, short 반대말. 그 다음에 thin 하고 얘하고 반대말이네요. 얘는 뭐죠? 잘 모르겠나요? 에헤, 어떡하노. 혹시 이런 거, chubby도 있고요, fat도 있습니다. 어느 게 나왔을지는 선생님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chubby 또는 fat입니다. chubby, fat 하고, 그 다음에 thin 하고 서로 반대말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계속 나오는데, 그녀가 나오는데요. 그녀가 영어로 뭐죠? 그렇죠, she. 어떻게 쓰죠? Okay. 자, she는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됩니다. Okay. 그래서 tall 아깝게, 그쵸, o 써갖고 틀렸고, 아깝게 틀렸고요. thin은 아예 몰랐어. thin 하고, 그 다음에 chubby fat 몰랐고요. 그 다음에 young은 아깝게 틀렸어. 그럼 she는 많이 나왔는데 틀렸어. 자, 그럼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그래서 시의 13. 어떻니? 물어보고, 어떻다? 어떻지 않다? 뭐 이런 거일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키가 큰가요? Is she tall? 그렇죠. Is she tall? 하면 되겠죠. She 어떻게 쓴다고? S-H-E. 그렇죠. Is she tall? Is she tall? Tall의 뜻은? 키 큰. 키 큰. 무슨 시예요? 어떤 시? 그렇죠. 어떤 시를 어떻다 만들어줄 때 같이 쓰는 게 뭐라고요? 비동사의 종류에는 am, is, are. 뭐 she니까 am도 아니고 are도 아니고 뭐 썼다? is 썼죠. 됐습니까? Is she tall? Is she tall? 그랬더니 키 크니까 뭐라 그래요? Yes, she is. Yes, she is. 그렇죠. 예, 키가 큽니다. 예, 키 작지 않습니다. 그녀는 키가 작지 않다는 뭐죠? 그녀는 키 작지 않다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될까? Is she not tall? She is not tall. She is not tall라면 키 크지 않던데? 그렇죠. He is not short 하면 되겠죠. not short가 tall하고 비슷하게 쓰일 수 있죠. 키 작지 않은, 키 큰. 서로 반대말 관계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s he young? young. 어떻게 썼더라? Y O
UNG. 그렇죠. 그 아까 틀렸더라도 이번에 맞으면 되는 거다. 그게 공부라고 얘기했어요. Is he young? Is he young? 오케이. 물어봤더니 Yes, he is. He's young. He's young. 그렇죠. Yes, he is. He's young. He's young은 그는 늙지 않았다니까. 그는 늙지 않았다. He's not old. 그렇지. 눈치챘구나. He's not old. He's you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녀는 통통한가요? Is she chubby? Chubby? Is she chubby? 오케이. 통통하니 뭐라고요? Chubby. Chubby. 반대말은? 마른이 뭐였더라? 마른 소리가 기억나야죠. 차비의 반대말 아까 했는데. 띵. 그렇지. 호호호호 기억했어. 그렇지. 그렇게 공부하는 걸 알았어. Is she chubby? Is she chubby? 그랬더니 통통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대답하기 시작하죠? It isn't. 아니 여잔데. No, she isn't. No, she isn't. She's thin. She's thin. 아? No, she isn't. She's thin. She isn't. 뒤에는 she isn't. She isn't. Chubby. 그렇죠. She isn't chubby. 됐습니까? She isn't chubby. She's thin. 됐습니까? 자, 그래서 한별이 전체적으로 she를 틀리면 안 돼, 이제. 네. chubby, fat, young 아깝게 틀렸고 thin은 너무 몰랐고 tall도 아깝게 틀렸어. 오케이, 잘 했어요. 실력이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점은 틀렸던 거 다시 물어봤을 때 안 틀리는 게 제일. 애한테 가세요. 알겠습니까? 수고했습니다.